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이례적으로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이 전격 이뤄졌습니다. 지난 19일이죠. 남원 임실 순창 당협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호 변호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최근 국민의힘이 청년층에게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젊은 도전 정신을 보여주겠다는 포부입니다. 네, 또김 변호사는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입당도 강력히 희망했는데요. 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남원 임실 순창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호 변호사가 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20, 30대가 국민의힘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의 무능과 유선에 대한 반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4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도지사에 나선 만큼 공정하고 희망 있는 전북을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북의 정치는 균형을 잃어버린 민주당의 일당 독주,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파벌 싸움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저희 국민의힘에 전북의 20, 30대 젊은 청년들을 위시하여 많은 도민들께서 당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날 김 변호사와 함께 20, 30대 청년 3명이 전주와 남원 완주에서 기초의원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강력히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이 입당을 할 경우 국민의힘은 확장성을 갖게 되고 그렇다면 정권 교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입당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은 있고요. 그리고 입당을 한다면은 전라북도 나아가서 이제 호남 전체적인 선거 판도에도 대선에서 선거 판도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변호사의 출마 선언에 국민의힘 전북 도당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운천 의원은 이미 여러 유력 정치인들과 도지사 후보를 놓고 교감을 나눴습니다. 이후 이들이 후보로 참여를 할 경우 앞서 출정을 선언한 김 변호사와 경선을 치르면서 컨벤션 효과까지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올해 초까지 책임당원이 808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1월 현재를 기준으로 책임당원이 3,700여 명으로 크게 늘었는데 이중 30% 정도는 청년층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